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네, 다음에 살펴볼 제품은 바로 캡틴 메리카입니다. 와, 이거 맨 처음에 나왔을 때요 굉장한 비난과 조롱을 받았었는데 안 닮아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뭐 늘 보는 그런 박스 아트죠. 옆에 캡틴의 얼굴이 이렇게 보면 약간 비슷한 것 같죠,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뭐 그냥 그런가 하다가 이게 열어보면 장난 아니에요. 예, 박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성품 나쁘지 않고요. 일단 방패 자체가 워낙에 도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손도 껴있는 손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섯 쌍이 들어있습니다. 아우, 아름답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패를 그냥 손으로 파지하고 등에다 파지하는 게 아니라 날리는 포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옵션을 넣어줬습니다. 자, 얼른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아, 그때 볼 때는 분명히 이상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괜찮네요. 얼굴이 얼추 또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도색이라던가 프로포션이라던가 뭐 조형도 굉장히 좋아요. 뭐 닮고 안 닮고를 떠나서 완성도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캡틴의 덩치만큼은 덩치가 안 나온다는 거. 근육이 있는 듯한 표현의 그런 조형이긴 하지만 크리스 에반스의 몸매를 빼다 박았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네,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자, 뭐 좀 세세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얼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얼굴 보실까요? 네, 어우, 날렵한 콧날, 턱선, 귀. 귀가 필요 이상으로 잘 나왔어. 귀가 너무 잘 나왔어. 아니, 어떻게 이게 사람 귀같이 나왔지? 물론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지금 앞을 막 노려보고 있는데 눈동자가 옆을 보는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무빙 아이가 아니라 정말 다행인데 그 바꾸는 건 거의 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뭐 전혀 크리스 에반스 안 닮았죠? 헬멧, 이런 표시들, 이런 도색들, 질감, 이 표현들 너무나 괜찮아요. 좋습니다. 도색 미스도 거의 없고요. 자, 보십시오. 아, 여기 또 깨알 같은 어벤져스 로고가 딱 있죠. 방패도 너무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메탈릭으로 되어 있어서 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이 아예 이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 껴주고 이쪽 파츠만 바꿔가지고 고정할 수 있게끔 고정성도 상당히 좋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어벤져스 2, 이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나왔었던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는 자석식입니다. 자석. 쫙쫙 붙잖아. 쫙쫙 붙는데 얘는 이걸 왜 해줬나 모르겠어요. 자석인데, 네, 아무튼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체를 보시더라도 요런 검정색 이렇게 도색 아주 포인트 잘 들어가 있고요. 무릎도 이렇게 무릎 보호돼 있고요. 옷 구겨진 요런 질감들 매우 고급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장화도 마찬가지고요. 장화 갈색에 이런 주름진 것들, 몰드들도 굉장히 좋아요. 몰드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기계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위쪽에는 있지만 흐리멍텅하거나 밋밋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가동성은 뭐 끝내주죠. 정말 잘했던 게 어깨예요. 어깨가 요렇게 올라갑니다. 들립니다. 팔의 가동성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양도 어색하지 않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어깨를 올려도 자연스럽고 내려도 자연스럽습니다. 저 이 아이디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도 잘 움직이고 보시면 뭐 위아래 잘 움직입니다. 좌우로 돌아가고요. 제가 조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360도 돌리는 거. 저는 그거 안 할게요. 네, 좀 너무 아플 것 같아. 이 흉부 쪽도 너무 잘 돌아가고요. 생각보다 여기 유격이 없어가지고 이질감이 없습니다. 허리 쪽도 잘 돌아가고 그 피그마나 이런 거와 다르게 팬티가 접착이 되어 있어요. 관절이랑. 그래서 팬티가 따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자, 고관절 확장되고요. 예, 요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자, 무릎 이중관절 쫙쫙 접히지요. 장화 쪽은 돌아가진 않습니다. 장화 쪽은. 하지만 발목이 좌우되고 끝에도 접힙니다. 그래서 한번 포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를 들고 어벤져스 어셈블 하는 그런 느낌의 포즈를 한번 지어봤는데 뭐 역시 반다이 제품이라 뭐 관절도 좋고 포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요. 멋있습니다. 아, 너무 잘 어울려요. 라인도 잘 나오고. 하지만 표정이 다른 거 하나 있거든요. 승질내고 막 입 벌리고 막 소리 지르는 모습인데, 그래서 일단 요렇게만 한번 포징을 잡아봤습니다. 요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스페셜한 파츠를 껴서 방패를 날려버리는 그 느낌을 바로 잡은 게 요 포즈입니다. 어우, 꽤 괜찮죠?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모습으로 봐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아니, 뭐니 해도 이 액션 피규어는 움직인 다음에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자, 요 방패 안쪽을 살펴보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 파츠를 손잡이 쪽에 끼워서 팔목에 거치하고 요 홈에 끼우는 방식입니다. 고정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파지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쉐입이 나옵니다. 멋있잖아. 진짜 던지는 것 같고. 와,
방패를 등에 매면 이런 포징이 가능하죠. 뭐 포징이라 할 건 없는데 또 뒤에서 찍으면 또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 멋있어. 스티브 로저스. 이어지는 건 Thor입니다. Thor. 망치 들고 설치는 우리의 햄식이. 네, 힘세고 번개 조종하는 전등의 신 Thor. SH Figure Arts.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좀 다른 애들보다 좀 두꺼워요, 박스가. 왜냐하면 망토가 있기 때문이죠. 빨리 꺼내볼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건 별로 없고, 네, 손도 껴있는 것까지 3쌍 있고, 네, 이렇게 눈, 알 바꿀 수 있는 거, 네,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금은 볼 수 없는 미올니르, 그 다음에 뒤에는 분리가 되어서 망토가 들어있습니다. 빨리 꺼내보겠습니다. 예, 투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일단은 SHF치고는 상당히 큰 바디를 갖고 있어요. 정말로 덩치도 크고 키도 큽니다. 팔 근육 이런 것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얼굴 조형, 뭐 몸체 조형 뭐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안 닮았어요. 아니 왜 잘 만드는데 안 닮게 만드냐고. 아무튼 일단 자세히 살펴볼게요. 헤드부터 봅시다. 자, 어떻게 여러분, 우리 햄식이 같나요? 크리스 햄스워스 같나요? 네,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너무 약간 애니메이션화 시킨 거예요, 지금. 뭐 눈 파란 거 좋다 이거야. 코도 오똑하고 뭐 수염도 나고 머리도 뭐 노란 머리 좋아요. 근데 아, 이게 그냥 이미지만 있지 햄식이의 얼굴이 아니에요. 파른 햄식이야. 네, 이 몸통 보십시오. 어, 정말 두꺼워요. 망토가 완벽한 플라스틱이라 아, 나 이거 좀 진짜 별론 것 같아. 뭐 그냥 있으니까 쓰긴 하는데 그냥 기대는 건 괜찮은데 뭔가 포징 찍기가 너무 애매해요. 팔, 아우 너무 좋아. 이렇게 한 건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했고 뭐 조형이라던가 도색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얼굴이 안 닮았어요. 눈알을 바꿔줄 수 있는데 뭐 굳이 바꾸고 싶진 않고요. 네, 이렇게 문양 몰드 기가 막힙니다. 얘 가죽 바지 같은 거 입잖아, 도르. 예, 너무 잘 되어 있고 장화도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문양, 도색 뭐 따로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묠리르도 너무 잘 나와서. 근데 묠리르가 되게 만들기 쉬운가 봐요. 아, 묠리르는 잘 안 나오는 게 없어. 너무 다 잘 나와. 그 다음에 묠리르 요 손잡이 잡고 날아가는 파츠가 있는데 뭐 저 이번에는 뭐 굳이 그렇게 사용하진 않겠습니다. 요런 안쪽에도 세세하게 몰드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알아보고, 네, 가동성 및 뭐 여타 다른 것들은 다 거의 다 비슷해요. 포징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토르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르 아우 멋있죠. 근육근육하고 좋아요. 근데 얼굴이 안 닮았어. 아, 그게 문제야. 이 세 갈래로 나눠진 망토가 세워놓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포징을 잡고 나면 저렇게 떠요. 갈래갈래 찢어진단 말이야. 이게 뭐야, 망토가 찢어졌는데. 스탠드가 없어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외에 다른 포징을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저게 무거워가지고 뒤에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가지 좀 제약이 있습니다. 토르 이 정도만 포죠 뭐. 예. 네, 바로 이어서 볼 제품은 워머신 마크2입니다. 빨리 열어볼게요. 얘는 혼의 한정판입니다. 뭐 박스 아트는 비슷하죠. 네, 이렇게 워머신 마크2 매끈하게 생겼던 마크2가 여기 있습니다. 박스 아트 늘 보던 어벤져스, 아이언맨 그 느낌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꺼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아이언 패트리어트랑 같은 소체죠. 도색만 다른데 뭐 전혀 다른 기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낌이 그렇죠. 네, 게틀링건도 있고요. 아주 멋있습니다. 색깔이 역시 이렇게 돼야지 좀 워머신답죠, 그죠? 또 특히나 이 SHF는 뭐 다이캐스트를 관절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몸집에서 묵직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워머신도 그렇고요. 네, 우리의 나타샤 블랙 위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닮은 줄 알았더니 속았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프로토타입이 굉장히 닮았었는데 뭐 지금도 닮기는 닮았어요. 근데 뭔가 이게 그래요, 많이 달라요 느낌이. 네,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타샤 로마노프 우리 블랙 위도우 한순이가 왔는데 얼굴 굉장히 비슷하게 잘 나온 것 같지만 뭔가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얼굴이, 바디는 굉장히 잘 났습니다. 도색도 미스도 하나도 없고요. 세세한 부분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포징도 뭐 이렇게 지어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마블 레전드랑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굴 한번 가까이 볼게요. 자, 보세요. 오, 굉장히 잘 나왔죠. 이렇게 돼보면 장난 아니에요. 정면에서 사진빨 영상빨은 장난 아닙니다, 그죠? 머리카락도 뭐 조금 뭐 아쉽긴 하지만 색깔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를 옆으로 살짝 돌려보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하기 시작하죠. 예? 네, 요렇게 됩니다. 이 밑에가 너무 튀어나온 거야.
하관이라고 해도 하관. 코 밑이 너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아, 이 영상에선 다 이렇게 티가 안 나는데 실물로 보면요 되게 웃겨요. 되게 이 밑에 살짝만 각도를 틀면 얼굴이 완전 왜곡되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안에 티를 입은 게 아니라 목이랑 연결되는 살색인데 목이랑 바디랑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질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승가가 너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예, 우리 한순이 이렇지 않는데. 예, 그게 좀 너무 슬프고. 이만큼 지퍼를 안 내리고 싸우거든요. 반다이 이거 조용한 사람이 굉장히 그 이게 음란막이야. 안 좋아 상태. 그렇습니다. 한순이 너무나 괜찮았는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지금 프리미엄이 꽤나 붙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 갖고 있지롱. 그래도 바로 이어서 우리 호크아이 보겠습니다. 아 정말 많네 진짜. 언제 다 끝나니. 빨리 꺼내볼게요. 네, 박스 아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어벤져스 로고는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아, 이거 넣고 빼다가 이렇게 까져버렸네. 너무 안타깝다. 아, 얘도 클린트죠, 클린트. 호크아이 좀 닮은 듯 안 닮은 듯이 안 닮았어, 그냥 별로. 얼른 꺼내볼게요. 호크아이입니다. 아, 조형도 너무 잘 나왔고 도색도 역시 아, 미스가 없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가동성도 그렇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저 코트이기 때문에 다리가 자유롭게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 정도 포즈 짓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안타까운 건 얼굴이 별로 안 닮았다는 거. 활을 잡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요렇게 활을 이 쏘려고 하는 요런 루즈가 따로 있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굉장히 이것도 꿀이죠. 하지만 요거 자체도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전시해 놓으려고 합니다. 호크아이 멋있어요. 잘 나왔어요. 얼굴 빼고. 바로 이어서 또 헐크 갑니다. 네, 박스 아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헐크 정말 이거 보면 아시겠죠? 별로야. 와 이거 진짜 세상에 제일 별로야. 아휴 이게 뭔지 참. 아무튼 헐크입니다. 보십시오. 네, 저 빨리 꺼내서 진행할게요. 네. 네, 손 루즈, 편손, 주먹손. 헤드는 이렇게 환한 거, 그 다음에 덜 환한 거 정도. 빨리 꺼내볼게요. 헐크입니다. 브루스 배너. 가동성, 아, 너무 좋아요. 근육 조형, 어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도색, 아유, 끝장이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얼굴이 진짜 심하게 안 닮았어요. 정말 이 반다이 제품 시리즈 중에서 정말 최고로 안 닮았습니다. 와, 진짜 부셔버리고 싶네, 진짜. 이게 뭐야, 이 얼굴이 뭐니? 이거 조형 누가 한 거야? 내가 해도 이거보다 잘하겠다. 아, 장난해, 진짜. 여기 잘 나온 피규어가 얼굴 때문에 말아먹잖아. 아, 헤드만 좀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혹시 이 헐크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기분이 나쁘셨다면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거 사실이잖아요. 얼굴 너무 못생겼어. 너무 이상하게 나왔고 이빨 이게 뭐니? 헐크는 이빨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깨끗하잖아. 애니메이션 같다가 얼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조형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사실적이라기보다 진짜 애니메이션 같이 해놨어요. 이렇게 갈라 이렇게 데피니션 나오는 근육이 세상에 어딨어. 운동 안 해봤나 봐 진짜. 이 바지를 또 입고 나오잖아요. 헐크가 맨날 찢어지니까. 여기 또 깨알 같은 어벤져스 로고. 야 도색 미스 없이 깔끔해. 대단해. 와 요런거 너무 잘해주고 발도 잘 나와있고요. 가동성 아주 좋습니다. 포징하기 진짜 끝내주죠. 자 헐크와 또 세트로 헐크 버스터를 봐야겠죠. 네 헐크 버스터는 반다이 제품을 제가 정리를 해버려가지고 네, 여기 마펙스 제품이 있습니다. 왜냐면 요 크기도 그렇고 프로포션이라던가 여러가지가 얘가 훨씬 더 그 영화와 비슷해가지고 얘를 구했어요.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뒤로 와도 한 번에 잘 안 들어오네. 네 이렇게 박스 안을 열면 이렇게 내용물이 보이죠. 얼른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펙스 헐크버스터입니다. 와 아주 좋네요. 오랜만에 열어봤는데 사실 무게는 되게 가볍거든요. 안에가 통통 비어가지고 굉장히 무게는 가볍습니다. 하지만 뭐 도색도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조형이나 프로포션이 영화의 헐크버스터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동 포인트도 많고 뭐 재밌는 기믹들도 있고 해서 뭐 굉장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평가절하되어서 많은 분들께 좀 외면을 받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뭐 제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전시해 놓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굉장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자 먼저 특이사항을 보면요 흉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주면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여기를 딱 빼주면 이렇게 열립니다. 요거는 진짜 별거 아닌데 6인치류 중에서는 뭐 꽤나 디테일한 편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은 짱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뭐 도색이라든가 먹선도 너무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가동이 괜찮아요. 어깨가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뽑을 수가 있어요. 포징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조금 안타까운 것은 덜렁덜렁거려요. 조인트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여기는 이제 라쳇 관절입니다. 팔도 잘 돌아가고요. 근데 팔에 연장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돼 있다가 팔을 밑으로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뭐 머리는 뭐 다 잘 돌아갑니다.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움직이는 것이고, 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요게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앞으로 요렇게, 네, 리퍼스 쏠 때 자세가, 포즈가 나오죠. 네, 요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요거 반다이 제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요런 쉐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에도 관절이 있어서 돌아가거나 살짝살짝씩 굽혀주는 거 괜찮습니다. 고관절이 생각보다 짱짱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장되고, 예, 라쳇으로 움직여주고, 그래서 다리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렇게. 네, 무릎도 보시면 살짝 이게 덜렁덜렁 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움직이면서 이중으로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가동 범위가 생각보다 꽤 넓어집니다. 또 라쳇 관절이라 고정성도 꽤나 괜찮고요. 네, 이렇게 경쾌한 소리 들리시죠? 발도 보면요, 이 덮개가 올라가고 여기도 확 접힙니다.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포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쪽도 이렇게 다 움직입니다. 얘는 뭐 그냥 모양이야. 얘가 지지를 해주진 않아요. 요런 이제 리펄서 있는 모양들이 다 있는데 라이트업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요게 들어있어요. 아이언맨 마크 43 헤드입니다. 이 머리를 뽑아줍니다. 요 자리에 마크 43 얼굴을 꽂아주는 거죠. 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 뭐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얘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져서 열려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까지는 사실 좀 구현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자, 아무튼 뭐 간지나죠. 뭐 이 정도만 해도 매우 전시할 만합니다. 헐크버스터였습니다. 자, 여러분 요 장면 기억나시죠? 아주 명장면 중에 하나죠.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었죠. 아, 약간 헐크가 이질감이 있어요. 사실 헐크가 사이즈가 작게 나왔어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도 헐크와 이 헐크버스터를 제대로 맞추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지. 네, 아이언맨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네, 얼추 이 정도는 돼야지 비율이 맞습니다. 영화의 장면도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아하, 거의 다 와갑니다. 네, 울트론 한정판인데 정말 거지같이 나왔죠. 한번 빨리 얼마나 거지같은가 한번 봅시다. 네, 울트론 이렇게 박스아트 생겼습니다. 울트론의 심볼이 여기 잘 그려져 있고요, 안에는 손이 한 쌍 더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아트는 비슷하게 생겼고요, 이렇게 뭐 울트론이 잘 나와있죠.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지 않아요. 울트론이 왜 이렇게 말라깽이야. 아휴, 아무튼 빨리 열어볼게요. 네, 반다이 제품의 울트론입니다. 뭐 그럴싸하죠? 조형? 좋아요. 조형 정말 잘했어요. 뭐 몰드도 그렇고 뭐 도색할 포인트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메탈릭하게 해주거나 광빨이 살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쉬워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일단 얼굴 봅시다. 얼굴이 참 그래요. 착하게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 착하게 생겼어요. 분명 울트론 얼굴인데 눈이 참 선하죠? 입도 야무지게 다물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빨간 선, 이런 도색 미스 없이 이런 자잘한 표현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도색된 파츠를 넣어줘서 빛이 새어나오는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줬습니다. 원래 이게 다 이제 라이트업 돼가지고 나오는 것들인데, 네, 이렇게 여기 안쪽에 보면 이게 살짝 메탈릭하다 보니까 라이트업이 돼서 비쳐나오는 것 같은 효과를 줬습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가동 포인트, 목 진짜 안 움직입니다. 목이 여기 이 승모근까지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때 뭐 그렇게 가동 범위가 넓지 않아요. 그리고 고개도 드는 거 이 정도. 네, 숙이지는 못하고 그냥 이 정도예요. 뭐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거고 근데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어깨입니다. 어깨 이게 다야. 어깨가 안 올라가. 무슨 짓을 해도 안 올라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옆으로도, 아, 나 진짜 이게 무슨 뭐 문방구에서 팔던 장난감도 아니고 팔만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소프비처럼. 요거는 뭐 어느 피규어나 다 되는 거잖아. 그리고 무슨 포징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만 움직이고 골반 기준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무슨 포징 짓기가 정말 불편하고 그냥 포징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아니 팔 이게 뭐야 이거. 무슨 포크댄스죠. 등 조형도 너무 잘 돼 있고 괜찮은데 치명적 단점이죠. 엉덩이도 나와있어. 괜찮아. 오케이. 고관절 뭐 이 정도. 연장 돼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이 정도까지 돼요. 아이고. 어머 빠졌네. 뭐 이 정도는 뭐 귀엽지 뭐. 다리 쪽은 사실 그냥 뭐 그런 대로 뭐 움직일만 하고 포징 할 수 있는데 상체에서 답이 정말 안 나옵니다. 근데 쓸데없이 고퀄이야. 그런데 프리미엄도 없고 오히려 샀던 가격보다 막 떨어진 그런 제품이죠. 이거 내놔도 안 사 애들이. 그래서 그런 슬픈 울트론입니다. There's no strings on me.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반다이의 그 서러움을 한 방에 씻겨 보내줄 야마구치 무비레보 리볼텍 울트론입니다. 박스아트 죽이죠? 와, 포징이 이 정도 나와줘야지. 뭐 가지고 놀만하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제품이에요. 얼른 열어볼게요. 네, 뭐 단촐한 구성이긴 하지만 전용 스탠드까지 주고 바로 이게 울트론이야 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오버스러운 포징이 가능하긴 하지만 워낙 조형과 도색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피규어 중에 하나죠. 얼른 꺼내보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 울트론이에요. 얘가 울트론이에요. 같이 보시죠 한번.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얼굴이지. 자, 울트론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 나쁜 놈처럼 생겼잖아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아 이제 이거 눈을 봐. 이게 착한 눈이 아니야, 선한 눈이 아니야. 이 정도 인상은 나아줘야지. 아 정말 아까 너무 이제 선에 빠져가지고. 자, 바로 비교 들어갑니다. 이 싸움 누가 이길 것 같아? 얘가 이기지. 쳐다만 봐도 얘 쩌리 바 고개 숙이잖아 그냥. 아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게다가 얘도 또 무빙아이예요.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패스합니다. 아무튼 조형이 이 정도 나옵니다. 뭐 관절이 이렇게 드러나 있긴 하지만 리볼텍 특성상. 하지만 뭐 그냥 회색이고 좀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무마가 돼버리죠. 일단 얘는 어깨가 살벌하게 올라가. 이거 비는 거 괜찮아, 용서할 수 있어. 포징이 되는데 뭐. 네, 여기 가운데도 보여요. 아이 괜찮아, 그래도 포징이 되는데. 하지만 조형이라든가 이런 도색 자체는 훨씬 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 고관절도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빼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선으로 꺾입니다. 하지만 포징은 다 됩니다. 기가 막히죠 아주. 이거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포징 지으면 되는 거지 뭐. 뭐 이런 세밀한 몰드까지도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 꿀벅지. 그래 이런 느낌들이. 이 야마구치 선생 정말 조용 잘합니다. 네 뭐 보여요. 괜찮아 그래도. 다 용서돼 울트론은. 얘가 지존이야. 마블 레전드 제품이 있는데 뭐 마블 레전드 제품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리볼텍 울트론을 제일 좋아합니다.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빨리 보세요. 이 정도 포즈는 놔줘야지. 간지가 나지. 뭐 싸울 맛이 나지. 이 어벤져스가 싸우고 싶잖아. 이게 너무 세 보이니까. 포징 너무 잘 잡힙니다. 아 야마구치 선생 만세. 여러분 울트론이 소장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리볼텍입니다. 장터 매복하십시오. 네, 반다이와 리볼텍의 비교입니다. 와 여러분 이거 반다이 SHF 울트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감당 못합니다. 와 나 이거 박스에 집어넣어버리고 싶네 진짜. 누가 더 울트론 같냐고. 누가 어벤져스한테 안 발리고 싸울만 하겠냐고요. 아 진짜 반다이 이름 안 돼. 이거 아니야 진짜. 반다이 너 이름 안 돼. 아무튼 뭐 이렇게 비교샷 찍어봤는데요 리볼텍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MCU 시리즈 11편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나오는 피규어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조금 안타깝지만 마블 레전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했어요. 이유는 마블 레전드까지 소개를 하게 되면 와 이거 시간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반다이 위주의 리볼텍과 마펙스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MCU 시리즈 그 뒤에 또 나오는 모든 리뷰들도 기대해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